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지금까지 다른 내용들 연극을 다뤘습니다. 고대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근대 연극의 하나로 셰익스피어를 다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연극으로 부조리극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몇 단계로 나누는데요. 이제 저 이제 고대에서부터 쭉 시작을 해서 그다음 이제 중세가 이어졌고, 그다음 이제 근대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근대 이후에 온다 해서 근대 이후의 시대다 해서 포스트라는 단어를 써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 중세로 변하는 이런 시기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대적인 이런 가치들, 이제 고대 신화의 세계랄지, 그다음에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이제 프로타고라스는 우리가 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소피스트 계열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피스트,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 소피스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궤변 철학이라고 이렇게 옮겨놓는데 저는 분명히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궤변하는 뭐 왠지 좀 쓸데없는 그런 잡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소피스트들은 사실은 지혜를 사랑하는, 소피가 지혜를 뜻하거든요. 필로소피아, 철학, 필로소피, 그 필로가 사랑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필하모니, 이것은 이제 하모니, 조화, 화음을 사랑하는, 이게 이제 필하모니의 이제 의미고요. 그래서 필로소피는 소피의 지혜고,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사실은 그 지혜주의 철학,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궤변 철학이라고 이렇게 옮겨가지고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소피스트들은 이 세계의 진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걸 진리가 될 수 있다 해서 고대에서 민주주의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타인들을 설득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서 논리적인 어떤 그런 교육, 사고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철학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한 명이 프로타고라스였습니다.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이 세계 만물, 이 세계 우주의 그 근본에 인간이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휴머니즘의 이런 그 싹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운들이 고대 비극에 이제 실현이 됐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가치에 따르면서 거기에서 인간이 행복을 찾아가는 이런 고대적인 가치가 쭉 이제 고저 선사시대 때부터 유지되다가, 전에 우리가 봤듯이 로마에 기독교가 보급되면서 그런 이제 인간을 이 세계 중심에 놓는 이런 문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중심에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는데, 로마, 서로마 제국이 몰락했던 이런 시대, 476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 이 소크라테스가 원했던 그런 철학을 자기 제자였던 플라톤이 이제 계승하기 위해서, 그래서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카데미라는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 아카데미가 폐쇄되는 이런 시점들, 이제 그 아카데미는 이제 고대의 그 인간 중심적인 이런 문화를 전파했던 그런 핵심적인 이런 기관인데, 그런 것들을 우연히 500년 무렵에, 기원 후 500년 무렵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카데미가 폐쇄되고,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올림픽 경기들이, 올림포스는 이제 고대 신화의 신들이 살았던 이런 곳인데,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전에 우리가 봤던 페르시아 전쟁의 기념을 해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제 그 페르시아 분들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스에. 그곳에서 아테네까지 그 군인 한 명이 뛰어가서 그
페르시아 군들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알리고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걸 기념을 해서 이제 그 올림픽 경기들이 올림포스에 그 이제 올림픽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없어졌던 것이 약 400년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대적인 이런 전통들이 서서히 기독교가 유럽에 보급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중세가 이제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중세는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고대의 서사시를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세가 끝나가는 시점은 대개 1500년에서 찾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500년이 왜 그런 시점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신대륙을 인간들이 찾아가려고 했던 신대륙을 찾아가는 그 이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이런 욕망들 그래서 그 물질적인 욕망 그 페르시아나 이런 그 아시아 쪽에 이런 그 향유나 향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유럽에서 팔아서 부를 남길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일부 조금 발빠른 사람들이 그걸 깨우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너도나도 인도를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신대륙의 발견인데 그러한 그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은 인간 중세적인 이런 가치 어떤 현세로 고난의 시대로 여기고 어떤 육체나 이런 물질에 인간이 눈을 뜨게 되면 어떤 신성의 이런 세계,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멀어진다라는 그런 카톨릭의 이런 그 가르침들이 조금 약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1500년 무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대의 시작점은 대개 1800년에서 찾는데요. 그때 이제 유럽에서는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아주 그 혁명적인 이런 변화를 거듭합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의 영역에서는 산업혁명이 1750년 무렵에 영국에서 좀 먼저 그 다음 프랑스에서 1750년 무렵에 등장을 해서 인간의 그런 물질적인 이런 삶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그 이전에는 대장간에서 그냥 호미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공장제 생산이 이제 가능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계, 기관, 차 이런 것들이 기관 시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항해가 가능하게 돼요. 그 전에는 노를 저어서 가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전통적으로 인간이 가져왔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런 감각들이 1800년 되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의 그런 간격들, 시간을 느끼는 감각, 그다음에 공간적인 거리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들을 읽어보면 동네 술집에서까지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를 영어로 모던 타임스라고 얘기합니다. 모던 타임스. 뉴, 새로운 이런 옛날과는 달리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새 시대다 해서 이 새로운 시대를 모던 타임스 아니면 뉴, 새로운 이런 시대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근대라고 옮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800년을 이제 근대로, 이제 근대는 이제 산업사회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서 그걸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이런 시대가 근대 사회입니다. 그러면 1500년에서 1800년 사이는 뭐냐? 이 시기는 보통 이제 과도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과도기.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이 시대를 근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세. 이것은 이제 중세적인 가치와 근대적인 이런 가치가 어정쩡하게 뒤섞여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어떤 그 신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그 신이 존재한다는 확신들을 더 못 갖게 되는 어떤 인간의 물질에 이제 더 욕망의 세계에 더 눈을 뜨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육체의 이런 모습들, 육체적인 요소들, 정신적인 요소들 서로 대립되는데 이제 고대나 중세에서는 이제 정신적인 이런 세계를 이렇게 강조하고
육체는 그런 정신의 자유를 훼손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또 봤듯이 어떤 그 육체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 억누르거나 배척해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그래서 육체와 정신의 이 두 대립적인 세계 요소들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이제 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주 탁월하게 묘사가 되는 이런 작품이 파우스트입니다. 그래서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는 이제 50대 후반에 이런 학자로 이 세계를, 이 세계는 겉으로는 매우 다르지만 그 근본에는 이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원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찾아내려고 평생을 이제 그 온갖 학문을 다 섭렵했던 아주 정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신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자살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순간 이제 메피스토가 등장해서 파우스트에게 내기를 하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대신 네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내가 너의 영혼을 가지고 가겠다. 이제 너는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메피스토의 유혹에 넘어가서 파우스트는 이제 육체적인 이런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그레텐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사생활을 낳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몇 번에 걸친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이야기가 파우스트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서사문학을 다루게 되는데 서사문학 다루면서 나중에 한 2-3주 후에 더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는 이제 육체와 정신의 어떤 그 두 세계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 두 세계를 우리가 함께 고려할 때 인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이런 시대가 근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과도기,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세에서 근대로 이렇게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좀 불확실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30년 전쟁들이 일어나고 1616년부터 18년부터 48년까지 30년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이제 혼란한 시대에 뭐 이 현세를 즐기자라는 카르테디엠 같은 그런 구호들이 등장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해서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이런 말의 의미에서 메멘토 모리 같은 이런 구호를,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이런 세계에서 바로크 문화가 등장합니다. 바로크의 그런 아주 그 현세에서 과시하면서도 그렇다고 내세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독특한 문화적인 양식들이 등장하고, 그다음 이제 1800년부터 이제 공장제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쭉 이제 근대 사회가 이행해 가면서, 그 근대 사회가 끝날 무렵에 우리가 예약 시간에 봤던 그 부조리 문화들, 20세기 그다음에 이제 20세기 중반, 초반, 중반 20년대부터 1920년대부터 50년대, 60년대까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떤 삶의 허무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살아가면서 뭔가를 추구하는데 그 추구 자체에 대한 이런 무의미성 이런 것들을 강하게 깨달았던 이런 시대가 근대 말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근대를 모던 타임스라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산업사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그 부자, 어떤 부를, 그러니까 근대 사회에서 그게 공장제 생산이었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부를 쌓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 제일 부자는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인물들은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프로그램 가지고 정보 통신 사회가 지금 이제 본격화되고, 그래서 되게 모던 타임스하고 포스트 모던 타임스를 나누는 이 기점은
그 유럽에서 세계 외국에서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우리나라는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물을 주도하는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컴퓨터가 인간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았던 시대를 그 기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잡으면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미국에서 이제 시설들이 파괴됐을 때 그 컴퓨터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서로 그 군사적인 연락망을 취하고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들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뭐 그때 컴퓨터는 큰 이런 컴퓨터, 지체만한 이런 컴퓨터로. 그래서 그때 아니면 좀 늦게 잡으면 그 퍼스널 PC, PC 지금 노트북 같은 이런 데스크탑 같은 이런 개인이 사용하는 1940년대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큰 군대나 이러면서 큰 컴퓨터가 있었고. 근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개인이 컴퓨터를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컴퓨터가 인간의 삶 속에 깊숙이 찾아든 이런 시점 1960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발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역사를 이제 고대, 중세, 그 다음에 그 근세 과도기, 그 다음에 근대, 그 다음에 이제 탈근대, 근대 이후에 오는 이런 시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고대는 이 사회 자체도 의미가 있고 인간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인간이 존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가치를 그 인간이 실현하는 데서 존재의 이유를 찾는 고대 비극의 주인공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보게 될 고대 서사시의 이 주인공들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근세가 시작되면서 인간을 공동체 속의 어떤 존재로 보지 않고 인디비주얼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런 단어들이 1400년대 무렵에 영어로 인디비주얼이라는 개념이 우리말로 개인으로 옮기는데 그런 개념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인디비주얼의 어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디바이드 될 수 없는 이런 존재,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는 이런 존재, 인간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라는 이런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근대 시민사회에서 시민계급의 토대가 됩니다. 시민계급은 인간은 그 자체로 완벽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근대 사회에서는 중세의 그런 어떤 기독교 공동체나 아니면 고대의 그런 도시국가 같은 이런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제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한 이런 시대, 개인이 완벽하기 때문에 공동체와 무관하게 개인은 이성적인 이런 존재로서 얼마든지 이 세계를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시대가 근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의 산물이 소설이라고 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거의 모든 소설에서 서양 소설에서 그 핵심은 리얼리즘에서 찾습니다. 19세기 중반에서 후반 발자크랄지 뭐 프랑스의 발자크랄지 뭐 그다음에 러시아의 뭐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이런 인물들의 이런 소설에서 찾는데 이 소설의 기본적인 그 구상이 개인과 공동체의 대립입니다. 개인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즉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사회가 못하게 막는 것이죠. 개인의 추구를.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돈키호테 같은 이런 인물입니다. 돈키호테는 기사도 사라져버린 기사도가 기사도는 중세의 산물인데 십자가 원정을 위해서 이제 유럽에서 여러 제후들이 새로운 그 군사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건 이제 계약 관계입니다. 돈을 주고 이제 전투에 응하는 이런 계급이 기사들이었는데 그런 그 기사도가 사라져버린 이런 근대의 시대에 그 기사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기사도의 이상은 이제 뭐
약자에 대한 배려랄지 정의의 실현이랄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그 돈키호테의 모습을 그 동네 사람들은 아주 나쁘죠 미친 사람의 이런 형태로 바라보죠. 그래서 그 공동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돈키호테는 미친 사람이고 그렇지만 돈키호테가 봤을 때 이 공동체 주변 사람들은 악의 속을 입고 그래서 돈키호테는 자기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긍정적인 가치 이상을 실현하려는 끊임없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이상을 실현해서 그 공을 자기가 사모하는 여인에게 돌시네아라는 여인에게 바치는 것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구 자체는 의미가 있는 추구입니다. 그 기사도를 실현하겠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추구인데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의 눈에서 봤을 때는 미친 짓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 대립관계에 놓이는 것이고 19세기 그 소설들 예를 들면 약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오바리 부인이나 아니면 그 비슷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게 그 러시아에서 나온 안나 카레리나 소설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거의 뭐 판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안나 카레리나도 결국은 이렇게 이 그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그런 시민사회의 가치관에 어울리지 않는 관통에 휩싸이게 되고 빠지게 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그 형태를 소설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 이제 카프카의 이런 소설들 아니면 그 예약 시간에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이 고도를 기다리는 것 같은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사회 자체도 의미가 없고 개인의 추구 자체도 무의미한 이런 그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카프카의 이런 소설들을 보면 한결같이 주인공이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갑니다. 예를 들면 카프카의 소송이라는 이런 소설이 있는데 어느 날 30번째, 그러니까 30살, 만 30세 생일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왜 체포되었는지를 모른다. 자기는 아무런 죄도 없고 그런데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소환을 심리하겠다고 소환을 해서 가보니까 소환한 그 법원이 심리하는 날짜도 일요일이고요. 유럽에서는 일요일은 철저하게 쉬는데 일요일이고 또 소환한 공간도 이웃집의 다락방입니다. 이렇게 무의미한 이런 부조리한 이런 인간의 삶 그러다가 아무튼 자기도 모르게 이제 소환되고 그래서 이제 31세 31번째 생일날 채석장에서 이제 사형이 집행됩니다. 개처럼 죽어가는 끝까지 자기는 왜 죽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는 그런 인간 삶의 이런 불합리한 이런 모습들 신이 계신다면 왜 나는 그 신의 이런 벌을 받는지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위안을 얻으면서 살아갈 텐데 카프카의 주인공들은 그렇지 못하죠. 아니면 변신이라는 이런 작품 주인공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그 이 풍뎅이 같은 이런 갑충으로 변해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왜 이런 벌레로 변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아버지는 퇴직하신 분인데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할 때는 가족들이 주인공 이름이 그레고 잠자라는 인물인데 가족들 다 우리 아들 잠자가 뭐 열심히 일하거나 피곤하지 이렇게 해주는데 갑충으로 변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자 가족들은 이제 그 주인공 잠자가 귀찮아지고 동네에서 창피해지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 후에 그레고르 잠자가 죽자 가족들은 자기 아들 그레고르 잠자의 시신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족들은 교회로 놀러 갔다는 그런 식의 알 수 없는 이런 스토리를 소설에서 카프카가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학 시간에 다루었던 고도를 기다림에서 그 고도를 기다리는데 고도가 누군지 또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왜 기다리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고도는 오지 않는데 왜 오지 않는지도 모른 채 그냥 연극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고도를 기다리는 그 자신들의 추구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추구입니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추구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이제 이런 상태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무의미한 것이죠. 추구의 무의미성. 그렇지만 추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그 시지프스 같은 이런 인물이 바위 위를 산 꼭대기까지 들어올리지 않을 수 없듯이 그냥 습관대로 이렇게 들어올리다가 바위는 떨어지고 또 들어올리다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현대의 문학 작품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실존주의 철학에서 인간이란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일 뿐이다 이런 데서 우리 현실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이루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위안을 얻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제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어떤 추구의 무의미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추구 자체가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인간의 이런 삶의 모습들을 부조리 문학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인간은 바로 늘 지금 이 여기에서 늘 고통스럽게 여러 가지 근심, 염려 때문에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이런 모습들. 지금 여기에서 살아간다 해서 이 앞시간에 그것을 existence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existence.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늘 그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그렇죠. 저도 그런데 제 친구들 나한테 무슨 걱정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뭐 저도 이런저런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실존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저 고대나 근대 초기에 어떤 이상주의 철학이 발전했던 이런 시대 이상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데아리스무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거든요. 이데아리즘, 아이디얼리즘 이렇게 뭐 철학에서는 관념 철학, 관념주의 이렇게 얘기하고 예술에서는 이상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대에서는 인간의 어떤 본질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본질, 인간의 이 본질은 기본적으로 이성입니다. 이성, 인간에게는 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늘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존재고 이런 믿음들을 근데 초기까지만 해도 유럽의 철학들이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칸트가 그랬습니다. 칸트. 계몽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은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계몽이고 그 미성년 상태라는 것은 후견인 없이 스스로 자신의 그 일들을 판단해 나가는 이런 존재가 인간이고 왜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오성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타인의 어떤 그 지배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칸트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시대에 헤이겔 같은 사람은 인류의 역사는 늘 더 이렇게 더 나은 세계로 이렇게 발전해 간다라는 그런 말들 절대정신이 실현되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현대에서는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이데알리즘, 네, 이런 시대, 뭐 고대에서는 이제 이데아라는 이런 것들이 있다. 플라톤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데아라는 것은 이 세계에 대한 완벽한 개념들, 이런 것들이 있고, 인간은 정신으로 존재할 때 그 세계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지금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런 것들보다도 existence가 아니라 existence,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이런 초라한 이런 삶의 이런 모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간에게 뭐 그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본질적인 이성의 발현 이런 걸 기대하고는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르트르가 했던 유명한 그 테제, 실존은 본질이 앞선다 라는 이런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실존은 본질이 앞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끊임없이 한계 상황에서 고통을 받는, 그래서 이제 불안하고들 어떤 또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먼저 있는 것이고, 인간의 본질, 뭐, 도덕, 이성, 이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무의미한 세상에서 인간은 뭔가를 숙명적으로 추구하게 되는데, 그 추구가 역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서 의미 없는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구를 한다라는 거, 프로메테우스가 그 코카서스 산의 바위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인간의 자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생각들을 어떤 무의미함, 이런 이 세상의 무의미함,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도 1920년대 3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대 모던 타임스가 그때 이제 시작되는데, 그 이상이라는 시인이 그런 시들을 좀 씁니다. 싸움하는 사람, 예를 들면 오감도라는 시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13명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고, 이게 이제 시 제1호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그 시집에 세 번째 시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싸움하는 사람은 즉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고, 또 싸움하는 사람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기도 하니까, 싸움하는 사람이 싸움하는 구경을 하고 싶거든,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 싸움하는 것을 구경하든지 하였으면 그만이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싸움하는 사람과 싸움하지 않는 사람이 같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마침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그 제대로 말이 되지 않는 랩을 한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싸움이라는 이런 행위와 싸움 안 하는 것이 같다라는 이런 것들은 이 세대의 무의미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뭐 이상의 그 오감도라는 시집, 약시간에 그 13명의 아이가 도를 질주하고 했다가 도를 질주하지 않아도 줬어 했다가, 뭐 골목은 막혀 있어 했다가 골목은 뚫려 있어도 상관없어 했다가, 이런 것들은 골목이 막혀 있거나 뚫려 있거나 상관없다, 아이들이 13명의 아이들이 도로를 질주해도 좋고 질주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이런 말들은 이 세계, 좁히 이 세계 인간의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그 오감도 두 번째 신가요? 거기에 뭐 내가 나의 아버지였다 좋을 적에 나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고, 이런 식의 시들이 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어떤 논리가 있지 이성이 사라져버린 이런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시간에 했던 이 앞시간에 보았던 그 마지막 그 슬라이드에 있던
그 내용들, 자유는 실존 안에 있다라는 이런 말이나 까미의 말이었습니다. 아니면 부조리성은 뭔가를 묻는 인간과 비이성적으로 침묵하는 세상 사이에서 발생한다. 까미가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조리성, 부조리성은 뭔가를 묻는 인간, 뭔가를 추구하는 이런 인간과 거기에 대해서 비이성적으로 침묵하고 답변하지 않는 이 세상 사이에서 그런 부조리성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 앞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기 서사문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먼저 작가 호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